이벤 토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수급 포인트 어떤 걸로 잡으셨습니까?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상당히 좀 중요한 행사죠. 블랙 프라이데이로 가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장의 특징이라 그러면 역시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주가, 그리고 또 프로그램 매수, 또 뜨뜻 미지근한 외국인,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는데, 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연간 매출 상당 폭이 몰리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 심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즌이 되겠고, 특히나 우리 국내의 어떤 그 수급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떤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전후해서 수급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수급 여력으로 봐서는 한쪽 업종을 올리고 다른 업종을 또 올리고 여러 업종을 올리긴 무리죠. 해서 어느 업종 자체가 힘이 죽어야 다른 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과연 IT가 어디로 옮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수급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최근 3개월간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어떤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게 지금 그 9월 들어서 상위 랭킹 5개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또 10월 들어서, 11월 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를 나타낸 겁니다.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사고 있는 종목군인데, 9월의 특징을 보시면은 9월까지만 해도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보입니다. 매수 1위였어요. 금호 석유도 있습니다. 오리온도 있고, 그다음에 NHN도 있고요. 특징 얘기에서는 현대중공업과 금호 석유 같은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10월 들어오니까 싹 변한다는 거죠. 10월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관들이 싹 변한 겁니다. 무엇을 변했던가? LG전자, NHN 빼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로 싹다 바꿨습니다. 실적 불안감이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대형주로 싹 그대로 다 변해버린 거죠. 이게 가장 10월 실적에, 10월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수급이 특징이 되겠고요. 11월 들어가니까 또 약간의 변화가 있죠.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1위, SK하이닉스, LG전자, NHN 또 올라와 있죠. 자,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IT 쪽으로 몰리고 있지만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우리가 바뀐 게 뭐냐면은 재정절벽 이슈. 이게 나왔죠. 대선 이후에, 미 대선 이후에. 이게 뭐냐면 그대로 그 시장 안정성을 상당히 많이 부순 겁니다. 위기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턴어라운드 종목에서 11월 들어서는 삼성전자 같은 안정성이 좀더 높은 쪽으로 기관들이 조금 더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9월, 10월, 11월의 수급 변화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전후해서 과연 IT에 대한 매수세가 약화될 것인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지금 시작된 이 독주가 과연 계속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아마 그 여타의 다른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는 차익실현 물량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재매수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독주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벌써 19%에 육박하고 있죠. 그 20%에 가깝거든요. 삼성전자를 빼고는 시장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시장 비중만큼의 아마 삼성전자가 있어야 시장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각각의 수급 동향 살펴봐야 할 텐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외국인의 거래소에서의 동향 정말 뜨뜻미지근하네요. 업종별로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들이 어떤 시장을 거의 뭐 좌우하는 흐름인데, 지금 1900포인트에 갇혀있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있기 전까지는 지수가 일어나는 것은 뭐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기관들 치고 빠지기만 하니까. 해서 지수 밴드는 역시 1900포인트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의 매수 매도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짜 뜨뜻미지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불확실성이 아직 높기 때문입니다. 전기전자라든지 서비스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화학, 철강, 뭐 낙폭 과대주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느껴지진 아직은 않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더라도 뭐 삼성 물산 보이고, 오랜만에 보이죠? 삼성 물산, 현대위아, KP케미칼, 뭐 삼성 테크윈, KTNG 같은 종목이 있긴 한데, 어떤 시장을 역시 끌어당기는 맛이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집중은 없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짝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규모는 오늘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벌써 1,000억 원대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네요.
예,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쪽의 매수세가 여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도는 별로 없죠.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전기전자 서비스 금융 등등에서 전업종 고르기 매수인데 특히나 전기전자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종목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도 있겠지만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더라는 게 있겠고 반면 또 나머지 종목을 보게 되면은 삼성물산이 또 보이죠. 낙폭 과대죠. 또 LG도 보이고요. 한국전력도 보이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양동작전 같습니다. IT에 대해서는 아직도 끈을 놓지 않고 있고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도 조금씩 입질을 하고 있는 국면 정도, 그 정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IT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제시를 해 주시죠. 예, 단기 낙폭과대주, 중기적으로는 IT 관련주가 아직은 맞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과연 기관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건 사실 좀 두고 봐야 됩니다. LG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고 삼성전자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IT 쪽도 약간 슬림화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 기점이 되는 종목은 LG전자가 될것 같습니다. 매도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수급 탑픽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주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 9월, 10월, 11월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IT를 빼고 매달 끼어있는 종목이 하나 있었죠. NHN입니다. NHN.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있길래 기관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NHN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놓인 국면이 기회도 있고 악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표된 10월 말에 발표된 고프리 규제, 고스톱과 포카 게임에 대해서 배팅 금액에 대해서 한도를 걸어버렸죠. 그 규제 부담이 내년부터 또 작용할 겁니다. 그 부담 때문에 고생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담이 내년부터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기회로 보는 것은 지금 카카오톡과 같은 그 라인, 지금 7천만 명의 회원 수가 넘어갔었는데 그 수익원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모바일 게임이 대세라고 하는데 모바일 게임이 대세라 그러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더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입점에 있는 게임 수가 30개가 넘었거든요. 그들끼리 경쟁이 시작된 것이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게임에 성공하든 돈은 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도 그런 플랫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기관이 승부를 좀 거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기관이 어느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추세는 분명히 상승 추세가 분명히 맞죠. 많이 출렁입니다. 아무래도 컨텐츠 업체다 보니까 이 변동성 자체는 여전하다 볼수 있는데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의 흐름.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9월부터 10월, 11월 계속 하락하든 올라가든 지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닌가. 특히나 고프리 부담이나 악재가 나올 때 빠질 때는 더욱이 관심들을 좀 높여 둘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포인트에 맞춘 투자 전략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